달에 투자해 가지고 지금 계산해 보니까 한 10개월만 투자하면 될 것 같아. 천만 원이면 되게 저렴한 거야. 그래서 내가 이렇게 혹 하는 거야, 마음이. 아, 나도 한번 해볼까? 그래 가지고 내가 우리 남편 하는 말은 내가 이렇게 힘들게 열심히 벌어갖고 왜 학원 선생님 생활비를 대줘야 되느냐. 그걸 못하겠다. 안 하려면 하지 마라. 이런 주의인데 내 입장에서는 불안한 거야, 이제. 엄마들끼리 정보 교환을 하다 보면, 저 집에는 저렇게 하고 있네. 그럼 나도 이제 마음이 조급하시니까 또 이제 그걸 또 시키잖아요. 지금 보면은, 이게 초등학교 1학년, 2학년만 돼도 뭐 축구, 농구 막 다 시키잖아요. 심지어는 내신 관리 때문에 줄넘기까지 다 시키잖아요. 그치. 그게 다 사교육이잖아. 학교에서 그렇게 다양하게 하는 건 없잖아. 우리는 안 되면 돈이라도 줘서 일단 그 시간을 묶어서 시켜야지만 마음이 풀려. 전화가 왔어. 우리나라에서는 3명, 4명 키우기 힘들어. 영어 하나 가르치려면 얼마나 힘든데. 그래서 나는 미국 이민을 결정했어. 이러고 미국 이민을 딱 하면서 나보고 오라고 콜이 온 거야. 같이 오라고. 처음에는 잠깐 한별이었어. 나는 이제 중도에 사찰을 하고 그분은 지금 버지니아에 가 있는데 살기 힘들다고 내 전화는 오면서도 나중에 애들 발음 들어보면 영어는 유창하게 잘해. 그럼 뭐가 잘 된 거야? 지금도 헷갈려. 뭐가 잘 된 거야? 어릴 때부터 너무 사교육을 받다 보니까 왜 대학 가가지고 크고 이러면 이제 과외를 못 받잖아요. 공부는 하는데 내가 스스로 할지 모르니까 핵심을 집을 줄 모르고 항상 선생님이 집을 주던 것만 자꾸 받아 먹다 보니까 사교육을 못 받다 보니까 그러니까 학원의 변태가 뭐냐면 내 전공 과목을 공부해도 잘 모르는 거야. 정말 하다 못해 강의 어떻게 신청하는 것도 아직도 모르고 요즘 엄마가 다 해준다. 그러니까 엄마들이 뭐 대학교까지 가가지고 다 해준다며. 요즘 애들은 그 기준이 없어. 목표가 없어. 그거 왜 해야 돼요? 해서 뭐 해요? 몰라요? 몰라요. 몰라요. 고3이 되어도 나 어느 대학교 갈지 몰라요? 그러니까. 꿈이 뭐냐? 꿈이었어. 그러면 몰라요. 목표도 없고 기준도 없고 근데 그런 걸 먼저 우리가 심어줘야 될 것 같아. 이제 과를 무슨 과를 갈 건지 그 직업에 대한 그런 거를 경험할 수 있게 만약 경제나 경영학 쪽으로 가는 애들은 뭐 한국은행을 방문해가지고 그런 그 금융에 대한 흐름 이런 동아리 활동 그러니까 어떤 분야를 일을 할 건지를 미리 이렇게 선생님하고 경험해봐가지고 그런 게 이렇게 반영이 많이 되더라고요. 나는 학교 선생님들이 항상 책상에 앉아서 칠판에서 자는 애들 데리고 혼자서 막 이렇게 수업을 끝내고 가는 게 아니라 많이 보여주고 느끼게 해주고 생각하게 해주고 어떤 꿈을 키워주고 기준과 목표를 세워주는 그런 학교의 선생님 현장으로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 화면을 보면서 반응이 두 가지로 나뉘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잘 느끼실 만한 학부모들이나 교육계에 계신 분들은 그래 그래 지금 현실이 저렇지 하셨을 것 같고요. 아니면 애가 아직 그 정도로 크지 않았 거나 뭐 교육 쪽에 별로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말도 안 돼 저런 게 어딨어 라면서 보셨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사교육 시장이 네. 정말 커요. 사교육 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뮤지컬과 연기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연기 관련 과를 가고 싶으니까 네. 그거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하고 싶지만 또 하는 친구들은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기 때문에 그 친구들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저도 꼭 해야 돼요. 그렇군요. 이 사교육이 이제 너무 커져서 하나의 산업이 되다 보니까 사교육을 없앤다고 말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약간 무책임한 그런 말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어느 정도 규모입니까? 그 시장이. 우리나라 지금 학생 1인당 평균 사교육비가 월 24만 원으로 나와 있는데요. 뭐 대도시 지역에 좀 소득 있는 분들은 액액에 24만 원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실제로 이제 서울시만 통계를 보면 한 달에 90만 원 이상 지출하는 그 가정이 학부모층 중에서 37% 이렇게 나오거든요. 90만 원이요? 예, 예. 그러니까 3분의 1 이상이 이제 90만 원 이상을 쓰고 있다는 얘기고 총 사교육비 규모를 보면 2010년 통계가 이제 20조가 넘습니다. 우리나라 20조 야. 8천억 원. 2011년에는 20조 1천억 원. 20조가 더 넘는 이런 통계가 나오고 있죠. 정말 함부로 없앨 수 없군요. 예, 이게 무슨 산업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정말 그 비용만 해도 대단하고 그렇기 때문에 교육을 하는 거를 못 따라가는 거에 대한 어떤 서름을 느끼는 에듀푸어라는 말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제가 특집이라 해서 공부를 좀 하고 나왔습니다. 에듀푸어는 교육을 뜻하는 에듀케이션과 그다음에 가난함, 빈곤함을 뜻하는 푸어를 결합한 단어로 이제 수입에 비해서 교육비 지출이 과다해서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계층을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교육 빈곤층인 거죠. 그래서 말하자면 빚까지 내면서 네, 마이너스 통장 교육을 시키는 거 아니에요? 야, 이게 정말 그 없는 살림에 빚까지 내면서 꼭 사교육 해야 됩니까? 안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안 하겠죠. 근데 이제 남이 다 하면 안 하고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빚을 내서라도.